안녕하세요, 비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추가된 가방들을 소개해 볼 거예요. 거의 반년 만에 찍는 가방 영상인데요. 이번에는 가방들의 무드가 다양해서 아마도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타임즈 가방들부터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로 3타임즈 엘레나 백입니다. 약간 자연스럽게 지는 가죽의 주름과 이런 아일렛 디자인이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가방인데요. 처음에 봤을 때 이 넓은 스트랩이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쥘 때 좀 불편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고 이게 넓어서 어깨에 맸을 때 좀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맸을 때 큰 버클이 포인트가 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뒤에는 휴대폰 같은 거 들어가는 외부 주머니가 있습니다. 내부가 넓어서 웬만한 소지품은 다 들어갑니다. 맥북은 넣기 힘들고 11인치 아이패드는 이렇게 수납 가능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수납력은 좋은데 가방 자체가 가벼운 편은 아니라서 너무 많이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 아무튼 3타임즈만의 빈티지 무드가 잘 느껴지는 가방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아끼는 가방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 3타임즈 카메라 백인데요. 이게 직사각형 형태가 귀여운 퀼팅 백입니다. 일단 이렇게 숄더로 멜 수 있고 스트랩 조절이 가능한데 짧은 편이라서 크로스로는 좀 슬링백처럼 딱 붙게 착용 가능합니다. 휴대폰 들어가는 외부 주머니가 있고요. 이렇게 아래에는 가방 상하지 말라고 이걸 뭐라 그러죠? 받침대? 받침볼? 받침볼? 굉장히 안정적으로 세워지고 이게 수납력이 은근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파우치 하나랑 보조 배터리, 지갑, 에어팟, 이거는 제 알약통인데 이 정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러 나갈 때 챙기는 것들은 다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퀼팅 디자인이 좀 화려하고 페미닌한 느낌을 줘서 너무 힙한 스타일 빼고는 데일리룩, 포멀룩 다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가방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현재 공홈에서 핑크만 판매 중이고 블랙은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도 좋아하는 가방인데 핑크도 예뻐요, 여러분. 짠! 3타임즈 베스트셀러 아콩백의 퀼팅 버전 백팩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콩백이 블랙이라서 색다르게 아이보리 컬러로 구매를 했는데요. 차분한 아이보리 컬러라서 고급스럽고요. 겨울에 연말룩에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 사실 여름에도 잘 메고 다녀서 계절에 구애받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수납력은 파우치, 큰 두툼한 지갑, 그리고 알약통, 에어팟, 보조배터리 다 들어갑니다. 수납력 나쁘지 않죠? 아, 그리고 가끔 저에게 가방 어떻게 보관하냐고 물어보시는 꼬두기 분들이 계시는데 가방 변형되지 말라고 같이 오는 종이. 종이는 버리지 않고 항상 여기다 넣은 다음에 더스트백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가방이 좀 변형이 덜 되는데 저 어쩔 수 없이 조금 가방이 많다 보니까 여기 서랍에 쌓아서 보관을 하는데요. 그나마 이렇게 종이를 넣어야지 가방이 덜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이 제품은 블랙하고 핑크, 아이보리 다 판매 중인데 한번 구경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리밍 버드의 스트링백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번에 가방 영상에서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현재 공홈에는
품절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요. 아예 안 내려간 거 보면은 재입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스트링 미니백, 트리밍 버드 이니셜 TMB가 이렇게 써져 있는 큰 택이 포인트인 귀여운 복조리 스타일의 가방입니다. 이게 탄탄하고 고급스러운 광택감의 나일론이고 은근히 들어갈 건 다 들어가더라고요. 아까 넣은 것처럼 파우치 등등등 여러 가지 똑같이 넣고요. 수납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무거워지면은 좀 맸을 때 처지긴 합니다. 끈은 그냥 제가 좀 바꿔서 이게 제 스타일대로 묶어봤는데 묶는 방법은 여기 인스타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링 백팩, 똑같은 큰 택이 포인트인 나일론 백이에요. 여기 달려있는 키링은 제가 따로 단 거고요. 구매한 이후로 일상에서 매일 착용하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방입니다. 이게 원단이 탄탄해서 휘뚜루마뚜루 매기 부담 없고 이 맥북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맥북 짠. 물론 이거 맥북 그 파우치에 넣었을 때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 중에 추천을 해달라 하면 저는 백팩, 백팩이 좀 더 다양한 코디에 활용하기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크리스틴 프로젝트 백팩입니다. 실버백이 없으면 아쉬우니까 가지고 와봤어요. 볼륨감 있는 주머니 두 개가 특징인 백팩이에요. 그래서 바로바로 꺼냈어야 하는 에어팟이나 립스틱 같은 거 넣어놓기 좋은 주머니이고 이렇게 열면은 트림도 부드럽게 슬라이드 돼서 오픈 클로징이 편한데 여기 사이드에 지퍼가 있어서 소지품을 넣고 꺼내기가 좋더라고요. 내부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내부 주머니도 있고요. 백팩답게 수납력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버가 반딱반딱 실버가 아니고 광택감이 은은해서 굉장히 예쁜 제품입니다. 저는 이렇게 따로 귀여운 키링도 달아봤는데요. 귀엽죠? 실버백이랑 검은 고양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조합해봤습니다. 토이무이 레딕백입니다. 컬러는 그냥 생 화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숄더로 멜 수 있는 가방인데요. 스트랩도 있어서 크로스로도 가능하고 스트랩을 다 떼면은 토트백으로도 가능한 가방입니다. 미니멀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고 돌려서 열면 된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또 똑같이 보조 배터리, 에어컨, 휴대폰, 지갑 다 들어가는데 단단한 가죽 소재라서 형태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연하지 않으니까 그 이상으로 넣기는 어렵더라고요.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가방인 것 같아요. 이번엔 발레코어 스타일의 루루서울 버스데이 백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귀엽고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룩의 포인트가 되는 가방인데요. 스트랩도 화려하게 프릴이 달려있고 리본이 달려있는 디자인입니다. 가방 자체가 커서 수납력이 좋고 가벼워서 많이 넣어도 부담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내부 안감이 밝은 색인 게 좋더라고요. 가방이 큰데 또 안에가 어두우면은 소지품 찾기가 불편해서 컬러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네이비랑 브라운 두 가지고 가방의 이름과 참 잘 어울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 짠! 갑자기 가방이 조그매진 느낌인데요. 드파운드 타운백입니다. 이렇게 헤링본 패턴과 가죽이 배색된 디자인입니다. 사랑스러운 걸리시 룩에도 잘 어울리고 단정하고 미니멀한 코디, 자켓에 참 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처음에 이게 스트랩 조절이 안 돼서 당황했었는데 이 부분을 힘을 줘서 열어줘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크로스
여기 숄더 둘 다 가능하고 수납력은 그냥 이 정도? 지갑하고 휴대폰하고 쿠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립스틱 이런 거 넣는 정도? 지퍼가 있긴 한데 여기 자석으로 이중으로 잠글 수 있어서 살짝 이렇게 삐져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메고 다녔던 플린더 블랭크 숄더백 가방의 나일론 버전입니다. 일단 이게 나일론이라서 가죽보다 가볍고 오염에 강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버클이 달린 주머니가 있고 옆에는 이렇게 작은 주머니, 요거는 뭐 키링 같은 거 달 수 있는 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개의 주머니가 있고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넓은 내부 주머니 하나 있고 맥북, 책 같은 거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뭐 데일리룩에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이라서 학생분들께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129 가방입니다. 요거는 저의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느낌의 가방을 좋아해 주실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뽀용한 핑크 컬러의 숄더백인데요. 약간 쿨톤에 가까운 연핑크 같아요. 그리고 스트랩도 꽤 길어서 착용했을 때 편안하고 주머니가 뭔가 진짜 많나 보이죠? 여기는 똑딱이로 열면 되고 두 번 접은 A4 용지가 쏙 들어가는 넓이입니다. 바로 위에도 지퍼 주머니가 있고요. 양 옆에는 통통한 사이드 주머니 이렇게 에어팟이 쏙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이게 도톰한 데님 소재라서 형태감이 단단하게 잘 살아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빼서 쓸 수 있는 주머니하고 지퍼 주머니 총 7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식적인 게 많아서 그런지 무게감은 있는 편이고요. 가방 높이가 낮아가지고 아이패드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좀 삐져나오게 들어갑니다. 수납력은 보시다시피 좋습니다. 컬러는 총 3가지가 있는데 블랙도 무난하니 예뻤고 그레이도 색감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핑크 컬러의 가방이 없어서 핑크로 골라봤습니다. 여기까지 새롭게 추가된 가방들 소개해보았는데요. 다양한 느낌의 가방들을 보여드려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연말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뽀득이 안녕!